인목이고, 자, 갑자를 보고 우리가 얘기할 땐 뭐라 했죠? 말을 잘한다. 두 번째 뭐냐면, 앞장선다. 세 번째, 안내자이다. 안내자, 대표, 주인, 이런 뜻이 있고, 갑인, 아까 갑인 했는데, 갑인이라는 뜻은 여자가 갑인 대운이에요. 과부예요. 대운에서 갑자 오면, 대운에서 갑자 오면, 보통 이제 좀 내가 대표,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뜻이 있고, 내가 대표입니다. 주인입니다. 때로는 이제, 이건 제가 이런 걸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오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갑자 들어올 때 보통 이혼을 해요. 육친의 관계 없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 겁나. 갑자 들어올 때 이혼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아니면요. 떨어져 살아야지. 나가야지,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두머리 잡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게 대표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갑이 글자가, 원래는 갑이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을목이 온 거잖아요. 지표상인데, 표현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약간 또 삐뚤어지는데, 그럼 올해가 갑진이에요? 갑진이잖아, 그죠? 갑진이면 진은 뭐의 삼합이야? 신자진의 삼합이야. 신자진의 삼합이야. 그러면 신자진은 뭐냐면, 이게 신 입장 속의 자진. 진토는 뭐냐면, 뭔가 끝났다. 정리, 끝, 이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진토 자체는 신자진 입장 속에서 진은 끝났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을사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목이 뭐가 있으면 을목이고 이거 있으면 병화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제 동영상에 이런 게 있어요. 있죠. 그럼 뭐, 갑목에서 을목이 나와서 꽃을 피워서 그 꽃은 뭘 바라보고 살려고 한다? 병화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을사년 자체는 새로운 거를 꿈꿀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고, 출발점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살 형태가 되는 거죠. 지살 형태가 되는 거야. 새로운 형거를 꿈꾸고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뭐를 갖고 왔어? 사러 왔어. 사러 왔으니까 사중 경금하고 합한 상태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한다. 새로운 길을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사는 이게 역마성이야. 역마성이죠. 그리고 사거리야. 그럼 시끄럽다. 그럼 세상이 시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화가 이때 태동한다 그러나? 뭐, 난 그런 게 잘 쓰기 싫은데. 화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이다. 숨겼던 사실이, 새롭게 준비된다. 또는 진이라는 숫자에서 끝나서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공부 끝났어. 상화가 된 뭐냐.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한번 부딪혀봐야지. 이런 형태의 기운으로 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죠. 골치 아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리가 안 됐다. 근데 사과가 오니까 아 좋다. 이건 꽃이 된 거잖아. 꽃이 어 내도 나도 이제 뭐야 세상 밖에 나타나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야 내가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구와 배짱이 생길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부터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상황에 대해서 아, 내 능력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다. 준비가 다 끝났으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 온 거고 제가 지난번 했어요. 사유축 사는 모의 사유축의 삼합이야. 그렇죠? 맞죠? 그리고 사가 지살이 돼요. 맞죠? 신자지는 신이 지살이 되는 거고 지연을 망장반 영육화 그 일간 대비 연주 대비 아니면 일간 대비 그날 일진 대비해서 그게 지살이냐 뭐를 보고 그 운세를 또 통변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하긴 했죠. 그리고 물사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걸 꿈꾸고 뭔가 시작할 수도 있고 뭔가 만들려고 준비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좀 빗나갔어요. 자, 갑은 뭐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갑은 뭐가 있어야 잘 자라?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돼요. 잘 자라죠? 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자꾸 이런 육친적인 개념하고 따져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제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신금이 쓰임새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갑이 있어야 된다. 왜? 신금은 칼이고 목은 칼집이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 갑목이다. 아, 토가 있어야 위치가 되고 장소가 생기고 내가 일할 뭐 놀이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성립하는 가장 좋은 건 무슨 뭐냐? 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갑인입니다라고 하면 갑인은 뭐야? 장목이야. 크게 엄청 큰 자라 나무니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자라 못 자라 아까 얘기했어요. 못 자란다. 그럼 형제나 유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갑인은 고라니가 이렇다고 해요. 그 남녀를 부분하고 결혼합니다. 조금 고달픔이 있을 것 같다. 노력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진이라고 하면 갑목을 한번 했기 때문에 갑진은 뭐냐면 마을의 정자나무다. 그렇죠? 정자나무는 어떻다? 정자나무는 잘 살 땐 잘 사는데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된다? 노후가 되면 있다 없다? 없다. 쓸쓸하다. 돈 관리 잘해라. 보직 관리 잘해라. 일 노력 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갑목일주가 술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술 쉬면 저녁이야. 저녁이면 해가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갑목일주는 만약에 술시라고 하면 일은 벌리는데 뭐라고 그랬죠? 마무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갑오는 뭐냐? 만개한 꽃이다. 이렇게 해서 춤추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춤추는 꽃이다. 그래서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오하를 깔고 있어서 뭐라 그랬죠? 다리도 이쁘다. 다리 힘도 좋다. 그래서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에 채이면 어떻게 된다? 중다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네네 하시는 게 좋아요. 최고 높은 건 누가 가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반항하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고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목이 병화를 보면 갑신 그럼 갑신은 뭐냐면 절벽 위에 큰 나무야. 외롭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갑목은 병정화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병정화는 뭐냐면 밝히는 거야. 그래 밝혀 찾아내는 거지. 목생화하게 되면 특히나 목은 뭐냐면 아 뭔가 이거 찾아 밝혀보자 이렇게 이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얼론
아, 천천히 할게, 그럼. 아, 내가 그냥 머리에 들어있어가지고, 얼른. 그냥 그거는, 그건 넘어간 걸로 해야지, 그거를. 얼른. 아, 알겠지. 얼른.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병정화는 뭐라 그랬어요? 근접하기 힘든 존재. 왜? 뜨거워서. 그래서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병정화가 웃으면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그냥 조용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감옥은 뭐라 그러냐. 감옥은 뭐를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되고 밝혀야 되니까 언론 방송에 무엇을 추적하거나 찾아낸다. 뭐 PD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목은 봄이면, 봄이 뭐야? 막 이제 심어서, 막 심어서 생장시켜야 되는 나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이면 뭐야? 확 만개한 꽃이 되는 거고, 가을이면 뭐야? 결실을 이루어진 나무가 되는 거고, 겨울에는 뭐야? 휴목이 돼. 그런 쉬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목이 병화를 보면, 밝고 좋다. 밝고 좋다. 인기 있다. 만약에 감목이 병화를 보는데 잘 되는 사주는 자식이 잘 된다. 식상이 좋으니까. 왜? 나는 뭐 보고 자라야 되니까? 병화 보고 태양 보고 자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잘 자라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병화하고 병신 합수.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남편이 맛이 가는 거야? 아, 자식이 가는 거야. 남편 때문에 자식이 맛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 합은. 그리고 감목이 뭘 보니까? 감목을 보니 갑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라 그러냐면 태양이 나를 보지 못하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뭘 보고 자라야 되는데? 병화 보고 자라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갑갑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목이 을을 보면 큰 나무가 작은 나무가 와서 구창케 하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일이 진척이 잘 안 되더라. 내가 막 자라야 되는데 이 가지가 와서 뭐 여기 감고 저기 감고 하면 어때? 아, 이 짜증이 확 나는 거지.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겁제로 보지 말고, 아, 겁제로 볼 수 있지만, 아, 당신 동력 때문에 당신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감목이 무토를 봅니다. 라고 얘기하면, 큰 산의 나무. 이렇게 얘기했죠. 민둥산의 나무니 외로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민둥산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감목이 경금을 보니까 뭐 잘라서 수용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무경 충미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하지? 뭐라 그러지? 감무경 충미 뭐라 그러지? 귀 무슨 살이라고 하지? 감무경 충미 귀 감 천월기인이라 그래. 천월기인 감무경 충미 그렇죠? 그래서 감목의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쪽에서 쓰여서 유용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목이 신금을 봐요. 신금을 봐. 감목이 신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큰 나무를 유용하게 자를 수 있냐? 못 잘라. 그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칼로 가지를 치기 어려워서 멋진 나무가 되지 못하니 관으로서 쓰용세가 없다. 꿈은 있으나 높은 보직에 오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목이 신금 받는데 올해 제가 첫 강에 뭐라고 그랬냐면 갑진 왔는데 신금이 갑진을 보면
무슨 여자 만난다? 돈 있는 여자 만난다. 갑진이니까 그 여자 만나서 건드려봤자 뭐 한다? 흠집 뺏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올해 여자가 들어오는데 잘나고 괜찮은 여자다. 사업가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여자하고 잘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제가 원래는 20일쯤에 어디 먼 곳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뻐그러졌죠. 그게 뻐그러졌어. 슬퍼. 슬퍼가 됐어, 그거. 10월달에 갑술달에. 그럼 못 갔어요. 그냥 못 가는구나. 그랬어요. 기대했죠. 기대했어요. 얼굴에 나타나. 화세했었는데 근데 역시 그래서 역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그렇죠. 그다음에 갑목이 뭘 보면 임수를 보면 뭐냐면 호숫가에 나무가 되는 거야. 수양보들이 되는 거죠. 큰 나무에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물속에 그리워진 큰 나무가 되니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이걸 편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인기 있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목의 계수를 봅니다. 갑목이 계수를 봅니다 라고 하면 계수는 뭐냐면 비야 안 비야 비야 빈데 병화 입장 속에서 계수를 보니 그러면 흑점이 된다 그랬어 그죠 흑점이 되니 이게 조로 썼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목화 식상인데 인성이 아니고 뭐라 그래? 도식이라고 하나?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계수가 왔을 때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인 어리면 어리면 뭐가 되는 거야? 갑인 어리면 뭐가 되는 거야? 봄에 피는 나무가 되는 거야? 임묘지니까 갑인 쉬면 새벽에 홀로 핀 나무가 되고 갑인 일이면 기둥, 집안의 큰 기둥. 그러면 집안의 큰 기둥.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대문 앞에 장목. 이렇게도 표현해. 대문 앞에 장목.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인목은 호랑인데, 호랑이는 여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인목이 있으면 언제까지, 잘못하면 평생 일하고 산다.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야. 여길 뛰든 저길 뛰든 뛰어야 되는 거고 먹이를 찾아 움직여야 된다. 이... 입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묘도 똑같아. 인목이 삼수변이 들면 연기 연장과 뭐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 연기력도 잘한다. 연이냐? 연기력 좋다. 그리고 호랑이는 뭐냐면 그 뭐야 뭐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냐면. 살살 와. 그러니까 호랑이 있는 사람 잘못 만나면 귀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당한다. 그렇긴 하죠. 그게 뭐 관살이고 무슨 살이고 관계없이 그냥 인목입니다. 일하고 사세요. 연애 있어요? 처음부터 일했네요. 일에 있어요. 계속 일하세요. 시에 있어요. 끝까지 일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또 호랑이는 어떤 거를 추구하냐면 내 바운다리를 좋아해요. 내 땅, 내 아래요. 그래서 자기 편을 좋아하고요. 내 거, 요것만 중요시 여기에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역, 자기 공간 이거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